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른 아침 무언가 열심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리포터. 근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뭘 담질 못하겠어. 나 지금 몇 개 담았다고 벌써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직거래 장터가 좋다고 하던데요? 직거래 장터요? 요즘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곳들이 있어요? 괜찮은 데 있어요? 안동에 가면 있대요. 안동? 날씨도 좋은데 그러면 오늘 안동 한번 가볼까요? 직거래 장터 안동 렛츠고 가시죠. 유통 과정이 없어 더 신선하고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농수산물을 사고 팔 수 있는 곳, 바로 직거래 장터입니다. 완닛교 안동 5일장에 착한 소비하러 가보시죠. 경북 안동에 위치한 중앙시장길, 이곳에서 마련한 직거래 장터 덕분에 농민들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제 갓 7시가 넘은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상인분들이랑 우리 손님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제대로 장 한번 보려고 장바구니까지 챙겨왔거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설레는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직거래 장터에서 장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마트보다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인기입니다. 과일이다, 과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바쁘시다, 바쁘셔. 아, 네. 아니 오늘 제가 진짜 세상 부지런하게 와가지고 7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을 한 건데도 네. 벌써 이렇게 장터가 준비가 다 끝난 느낌인데 그렇죠. 도대체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저는 4시 정도에 나왔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 일찍 와야 손님들도 일찍 오시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나 있어야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일찍 나와야죠. 사실 제가 과일을 꽤나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수박을 지금 이게 시즌에 저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박리담의 느낌으로. 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사가니까 저는 뭐 적게 남아도 많이 팔면은 그런 대로 괜찮죠. 바로 맛볼 수 있도록 통째로 잘라주시는 상인. 이것이 바로 시장의 재미 아닐까요? 크기도 크고 실한 걸 보니 아주 신선해 보입니다. 드셔보시죠. 이렇게 크게 주시는 건가요? 아, 그치. 이게 또 원래 거절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 향이 좋고요. 진짜 꿀수박. 대박. 아, 진짜. 기분 좋은 시식을 뒤로하고 걷다 보니 길에 일렬로 세워져 있는 잎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판매하는 품명과 원산지 그리고 가격이 적혀 있는데요. 오, 오. 아니 근데 진짜 이 완닛교 장터가 좋은 점이 이렇게 어떤 작물을 원산지가 어디고 또 금액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시장이지만 마치 마트에 온 것처럼 그런 불편함을 싹 해소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상인들의 자리는 매번 선착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장날마다 새로운 상인과 새로운 물건을 만날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콩은 어머니 혹시 키우신 거예요? 예, 예. 아, 진짜? 엔드콩. 어? 엔드콩 카는. 엔드콩? 예, 예. 아, 완두콩. 완두콩, 야. 아니, 그럼 어머니는 진짜로 직거래 장터에 내가 직접 농사 지은 거 직거래하러 오신 거네요? 예, 예. 장터 생기니까 어떠세요, 어머니? 뭐 소득도 좋고 좋지요, 뭐 돈도 들어오고. 근데 여기 저기 막 저자 있다가 뭐 이래 있다가 여기는 쭉 이래 저기 항공으로 이래 있으니까 하기가 조금 낫지. 판매자는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좋고 소비자는 싼 값에 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장터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자유로운 시식이겠죠? 먹어도 돼. 여기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어. 그럼 나도? 네. 자, 이제 우리 오빠야도. 먹어도 돼. 맛있어. 왜냐하면 이게 농장 직영이라 그래갖고 왜냐면 중간 마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언제 가져오신 거예요? 오늘 새벽 2시요. 새벽 2시에? 네. 지금 재배하는 우리 단지에 직접 가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 그럼요. 네. 와, 그럼 이거는 진짜 신선하고 진짜 맞아요. 직거래네요? 네.
매달 2일과 7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쌈 채소부터 수산물까지 만날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주부들의 천국 아닐까요? 장 자주 찾으시겠네요? 매일 오지, 매일. 5일장 그 열릴 때마다? 예, 예.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신선한 거 많이 오겠네. 아, 신선한 거 많이 오고. 예. 가격은? 가격은 저렴해요. 장에 어머니 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야채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신선해서. 신선한 거를 또 싸게 살 수 있고. 고기도 안만 해도 장내로 오면 새로 가오는 게 좋고. 장에 오면 일단 신선한 걸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다. 가성비의 끝판왕은 바로 빵입니다. 빵 6개를 무려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버스 요금보다 싼 가격에 사람들은 절로 발걸음을 멈춥니다. 시장 제일 바쁘신 것 같아. 아 근데 야채가 잘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 빵집 잘 나가요. 진짜 잘. 근데 요즘에 1,000원짜리 빵 없어요. 아니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많이 팔면 남아요. 일주일 내내 여기 기다려요. 그리고 문 열으면 확 몰려와요. 그 하나 더 주는 거. 그러면 뭐 두 봉지 뭐 한 열 봉지 못 판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남는 거고 시장은 그냥 덤이에요. 일단은 이 완판되는 빵을 제가 맛을 보고 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네네. 이거 어머니 6개? 6개? 어머니 아니야. 6개. 일반 빵집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건 중간 유통 마진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5,000원어치예요, 여러분. 인기 좋은 천원 빵, 그 맛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은가요? 맛있네. 장철 때마다 어머님들이 오시는 이유가 있네요. 달달하니, 빵은 또 고소하니, 간도 너무 좋습니다. 다른 과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곳.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귀찮음은 있지만 장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니 저는 맨날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만 해갖고 가격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재래시장을 나와야 돼요. 저는요 마트장을 시골 사람이지만 마트장을 못 봐. 재래시장을 다녀가지고 재래시장이 너무 싸고 좋아요. 돈도 주지. 돈도 인심도 좋지. 아니 어머니 다른 장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또 완닛교에 오면 좀 다릅니까? 뭐요 뭐 다 좋지 뭐. 많이 늘어놓고 파고 그 두라도 보면 사고 또 완닛교 뭐 잘 파 많이 팔았니교 그 완닛교 많이 팔았니교 뭐 산닛교 하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우리 이상은 리포터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양손 가득 무겁게 장보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선 농가와 소비자가 꾸준히 만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완닛교 장터가 자리를 좀 잡아간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동만의 이 정도 느끼시면서 넉넉한 상인들의 마음도 함께 느끼시면서 또 어르신들이 옛날에 장을 봤던 그 기분, 그런 저 정취도 함께 느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구입하고 장터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완닛교 안동 5일장. 여러분도 직거래하러 오시면 어떨까요? 직접 재배한 이런 좋은 작물들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상부상조의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진짜 잘 왔니도.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오시고요. 자주자주 찾아주세요. 2일 7일입니다. 2일 7일. 잘났다고 못났다고 예쁜 꽃들이 활짝 핀 아름다운 곳이네요. 여기가 어딜까요? 꽃으로 꽃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트로트 가수 곽지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충북 증평입니다. 너무 좋죠? 증평이 그렇게 살기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그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요. 과연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제가 오늘 구석구석 둘러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따라오세요. 꽃으로 꽃으로 이곳은 충북 증평. 울릉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자치단체지만 각종 지표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입소문이 자자하게 난 곳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행복도시 증평으로 떠나볼까요? 지은 씨가 증평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증평군청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군청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색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 군청에 이런 곳이 다 있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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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증평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듣고 오늘 증평 군청에 처음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혹시 제가 잘 찾아온 게 맞나요? 맞아요, 여기 군청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죄송한데 혹시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제가 여기 증평 군수입니다. 이재영입니다. 아, 군수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몰라서 죄송해요. 네, 무슨 말씀을. 이재영 증평 군수랍니다. 혹시 이곳은 어딘가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여기가 네. 이제 행복돌봄 나눔터라고 아, 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뛰어놀기도 하고 네. 책도 보고 또 가끔씩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독창적인 또 창의성을 길러줄까 이런 놀이도 시켜보고 그러는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아, 행복돌봄 나눔터요? 나눔터. 네. 아. 출산율이 도내 1위, 예. 전국 4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뭐 도내 1위는 당연히 맞고요. 아마 전국 4위도 규모 면에서는 예. 아마도 1등이 아닌가 싶어요. 와. 증평군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돌봄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증평이 아이나 키우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증평이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곳은? 혹시 김득신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어떻게? 저 여기 증평에서 김득신 선생님이 계셨던 그 곳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김득신 선생을 아시나요? 김득신 선생은 조선 제일의 독서가이자 문장가로 증평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아, 이곳이 바로 그 우리 백국 김득신 선생님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 스토리를 엮어놓은 김득신 문학관입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김득신 선생은 결혼한 날에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열혈 독서가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고요. 이곳에 그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문서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김득신 선생이 이곳 증평분이신가 봐요? 아, 그렇죠. 증평 지금 얘기하면 내성리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죠. 할아버지는 잘 아시는 우리 김시민 장군이고요. 그 아버지는 경상도 관찰사를 지내신 김치 선생님이 아버님입니다. 책을 한번 잡으면 그 지금과는 뭐 기수 방법이 좀 틀린데 만 번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9세에 지금 얘기하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군수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김득신 문학관 곳곳을 둘러봅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 다채로운 미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획 전시실도 있고요. 어머나, 이처럼 과거 급제 옷도 입어보고 추억으로 남을 기념 사진도 찍을 수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증평의 매력에 점점 빠지는 것 같은데 아, 예. 또 저 같은 청년들한테는 네. 일자리도 참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구인과 구직을 연계해주는 그런 서비스 센터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 1인 창작 스튜디오 같은 것을 구비한 3사 플러스 센터와 그다음에 창의파크라는 건물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3사 플러스 센터는 신활력 플러스 공모 사업으로 조성한 복합 문화 공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들고 와요. 그러게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 잔소리처럼 빨리 결혼을 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사셔. 그러게요. 좋아요.
살기 좋은 고장, 증평의 또 다른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증평이 유서 깊은 고장이고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라는 걸 증명하는 곳이라는데요. 아니 군수님, 저희가 아까는 분명히 선비였는데 네. 지금은 제가 어여쁜 아낙네가 됐어요. 이뻐 이뻐. 예? 여긴 뭐 하는 곳이죠? 아 여기가 저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이라고 네. 우리 옛날에 증평에서 이루어졌던 민속 여러 가지 놀이들 네? 또 여러 가지 의복 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보세요 동무님들. 예. 모내기 소리 좀 한번 해봅시다. 이날 마침 아주 친숙한 우리 소리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 이거는 증평 장들 들노래라고 네. 우리가 일을 할 때 농사를 짓 때 엄청 힘이 드니까 그 힘든 것을 조금이라도 이겨내려고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와요. 이게 옛날부터 구전이 되어 왔었던데 이걸 집대성해가지고 다시 현대에 맞게 정리를 해서 농요라는 장르로 만들어낸 겁니다. 지리적으로 충북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인 증평. 이처럼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과거를 기반으로 내일의 희망을 쌓아갑니다. 에이여라 반가워. 에이여라 반가워. 신명나게 노래나 보세요. 놀았으니까요. 저도 보답으로 태평가 한 소절 불러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 자락 뽑아볼 테니까 장담 한번 쳐주세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군수님, 저 오늘 군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증평 나들이 하다 보니까 증평에 살고 싶어요. 오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시고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결혼하시면 네. 아이들 다섯 명 낳아야 돼요. 그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길러드릴 테니까. 네. 믿고 맡기는 증평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내일의 도시 증평에 사람이 왔다. 증평으로 오세요. 오세요. 내일을 생각하는 이곳은 증평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 교육과 일자리 문제에 진심이고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는 행복도시 증평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수지입니다. 저는 지금 동해안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일본 도토리현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닫혔던 뱃길이 2년 만에 열리면서 제가 오늘 그 기념으로 일본 도토리현에 뱃길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가시죠. 오. 오. 맛있겠다. 되게 종류가 파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안에 단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여서 일단 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도 있고 밥도 이렇게 있고 갈비찜도 이렇게. 배 안에서 지금 밥을 먹어보니까 지금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여기 밖에 파도가 보이는데 밥을 먹고 있는 게 되게 생소하면서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기념이라고 공연을 해주셨는데 지금 진짜 너무 도착하자마자 너무 설레고 아마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연도 해주셨나 봐요. 전 지금 사카이 미나토항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이쪽 오른편에 보시면 그 자전거를 렌탈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렌탈을 해볼게요. 아... 렌트를 렌트 사이클을 오니가이시마스. 아, 거치라는 곡이에요. 오니가이시마스.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으시고 저희는 다이센으로 갈 거기 때문에 다이센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셔도 빌릴 수 있고 안 하셔도 빌릴 수가 있어요. 주소를 영어로 적으시고 헤르멧 또 가방 가방 로카 무료ですか? 지금 헬멧이랑 가방이랑 라카가 무료라고 해요. 근데 저는 라카랑 가방은 필요가 없어서 헬멧만 빌렸습니다. 우와, 바닷길 옆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도 처음이에요. 저를 보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의 자전거가 되게 불안불안하겠지만 좀 괜찮습니다. 우와 우와,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다이센이라는 산인데요. 날씨가 좋으면 더 선명하게 보인대요. 근데 지금 오늘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 지방에서 제일 우와 제일 우와 오랜만에 타니까 되게 흔들흔들 거리네요. 이렇게 스모카처럼 보이는 것도 되게 운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 지방에서 불교적으로 신성시되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집들이 다 좀 이렇게 나무가 까매요. 흰개미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까맣게 칠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 동네 특유의 분위기를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고토사쿠라라고 한국으로 치면 천하장사를 하신 그런 스모 선수분을 이렇게 기념하는 곳이래요. 와, 엄청 커요. 발이 이만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동상도 있고 여기 역대 약간 선수분들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천하장사만 만세. 힘. 이 집이 간장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양조장인가? 근데 저는 지금 간장으로 만든 디저트를 먹으러 갈 겁니다. 특별한 디저트가 있대요. 가보시죠. 오스스메노 메뉴는 아리마스카? 오스스메노 메뉴. 하이. You like ice cream. 소유 아이스크림과 간장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드시는데 그게 인기가 진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기본 간장 아이스크림이고 이쪽 왼편에 있는 거는 폰즈로 만든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근데 간장 아이스크림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향은 약간 간장 향이 나고요. 이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약간 되게 부드러운 콩 아이스크림에 간장 향이 좀 섞인 느낌이 나요. 약간 콩 맛도 나면서 끝맛이 텁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생소했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고 공장장은 공장장이다. 아무튼 공장장이다. 어디서 구수한 술 익는 냄새 안 나세요? 온 마을 사람들의 시간과 정성이 오롯이 녹아든 특별한 막걸리. 사람이 모이고 마을이 살아나는 특별한 상상이 담긴 막걸리. 지금 만나보시죠. 여성과 신분의 차별을 넘어 수많은 백성들을 살린 의인 김만덕. 그가 거상이 될 수 있었던 곳, 바로 건입동에 위치한 객주터인데요. 이곳에 의인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만덕술이 탄생한 건데요. 오늘 그 빚은 술을 내리는 날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양조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혔다고 하는데요. 술을 만들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주 기본 과정, 그리고 전문가 과정, 그리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양조장을 다니면서 이게 술을 한번 해보자, 여기 투합하게 된 건데, 우리 지역에 금산물, 산지천 같은 예로부터 유명했던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과 우리 제주도의 아픈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죠. 사삼 주정 공장 터가 있어서 과거에 소주를 만들고 주정을 만들었던 이 본산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전통주를 잘하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술 만드는 게 어디 그리 쉬운가요? 고두밥을 짓고 정성과 시간으로 틔우고 익힌 날들. 쉽지 않았지만 함께 했기에 드디어 맛있는 술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전분의 포도당을 다 빼는 당화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알코올 발효를 한 4, 5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최종 원주예요, 이게. 이게 발효를 끝낸 원주군요. 뽀얀 빛깔이 벌써 끌리는데요. 점점 인구수가 줄고 기울어져가는 마을이 활기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마을 양조장 사업. 출자금을 모으고 법인을 만들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마을 분들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까다로운 술맛을 찾아가는 여정 또한 함께했죠. 대표님이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무슨 일인가요?
발효조에서 만들어진 원주를 이 재성조, 재성조에 모두 모아서 여기서 이제 교반과 재성 과정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술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마을 기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기업 못지않게 술 제조 과정이나 품질 체크가 깐깐합니다. 시중에 나온 막걸리와 차별화를 위해 도수 체크에 더 신경 씁니다. 도수를 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상품으로 출하할 때 정확한 도수 제조 방법에 의해서 상품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수를 맞추는 겁니다. 드디어 모든 체크가 끝나고 우유 빛깔의 막걸리가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시겠어요. 사실 이번 막걸리는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 시음 행사를 위해 준비한 건데요. 그 정성스런 마음이 잘 담겨 있겠죠. 7이라는 것은 알코올 도수가 7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행운 세븐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가정에, 마을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품이 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상표 이름을 작명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의 상징인 김만덕의 뜻과 정신, 그가 펼쳤던 객주터가 있는 건입동과 참 어울리는데요. 양조교육부터 생산, 온갖 잡다한 일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배우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 미숙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본인만이 그 옵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뿌듯하죠. 건입동인들 태어나서 이런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즐겁습니다. 잔칫날처럼 마을회관이 북적입니다. 오늘 마을에서 만든 막걸리 시음이 있는 날이거든요. 막걸리에 딱 어울리는 안주도 직접 만듭니다. 고소한 전이며 수육까지 막걸리란 단짝들이죠. 우리 마을을 위한 거니까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만동양조가 제주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며 마을 분들도 소문 듣고 반가운 걸음을 하셨는데요. 그간 마을 양조장에 걸어온 길도 헤아려 봅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을 양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술 익는 마을 건입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 야야. 야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애주가들은 다 모이신 것 같은데 과연 건입동 마을이 빚은 막걸리 맛이 어떤가요? 텁텁하지 않고 아주 상큼한 맛이 좋습니다. 기존 막걸리보다 되게 가볍고 새콤해서 맛있어요. 시음 평가판도 만들었습니다. 도수와 당도, 질감 등 마을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당도가 좀 높아. 이 평가로 더 나은 막걸리가 탄생하겠죠. 지금 나오는 제품이 좀 이제 다수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좀 더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부자란 점을 좀 보완한다거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한 거고 사실상 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음평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주민들과 의기투합해서 양조장을 만들고 공사할 때 나눴던 얘기입니다.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한 번 밥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건입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덕 세븐을 먹기 위해서 찾아와 주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김만덕 객주 살리는데 더 최선을 다하겠다. 의인 김만덕이 온 세상에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웠듯 만덕 막걸리에 담은 그 좋은 마음과 뜻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신선한 생 막걸리로 마을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살아나고 활기 넘치기를 기대해봅니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열정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학생들, 그리고 한 발 앞서 같은 꿈을 이룬 선배들의 힘있는 조언. 진로 고민 가득한 강원도 청소년들의 머나먼 해군사관학교 방문기, 지금 따라가 봅니다. 강원도에서 5시간도 넘게 달려 도착한 경상남도 창원시. 오늘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내 위축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 앞에서 내 꿈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벌벌 떨고 그러면 해군사관학교 장교 심사위원들 앞에서 진짜 시험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서 학생들은 특별한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 중에서 사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집을 해서 해군사관학교에 견학을 와서 사관생들과 함께 진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창 진로를 고민하고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아갈 시기, 학생들은 내가 왜 해군 장교가 되고 싶은지 또래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꿈과 도전, 왜 사관학교 지원하게 됐는지, 또 그 지원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다짐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저희들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할머니께서 해녀라는 사실과 할아버지께서도 배를 운영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해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멋집니다. 군인이란 직업이 주는 멋짐도 있지만 해성만이 갖고 있는 멋짐도 충분히 있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선전하셨는데 그걸 해군으로 선전하셨다는 걸 듣고 좀 대해군 시대라는 그 해군사관학교 그 선배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어리게만 봤는데 나름 저마다 타당한 지원 이유와 확고한 의지를 지닌 학생들. 어떻게 하면 해군 장교가 될 수 있는지 일찌감치 조사도 많이 온 것 같네요. 일반적인 대학 입시와는 조금 다른 길. 지원 동기 같은 거 작성하면서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봤는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업 자체가 다른 일반 대학교랑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교과목이어서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사관생도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많이 여쭤보고 싶고 실제는 어떤지 한번 둘러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군사관학교를 직접 찾아갑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발걸음. 자, 이제 정면에서 왼쪽으로 나타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이 등껍질 위에 올라계시는 이순신 회전교차로. 한국전쟁 당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이순신 동상이 있는 곳. 비로소 해군의 고장에 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순신 동상 못지않게 학생들이 카메라에 열심히 담은 풍경은 바로 꿈에 그리던 그곳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견학을 가본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해군사관학교 다들 처음이시죠? 강원도에서 찾아온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생도들이 마중 나왔다고 하는데요. 생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강원도 출신. 낯선 타지에서 만나는 반가운 고향 선배. 덕분에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 봤던 해군의 모습은 실제와 같을까? 같은 해군 안에서도 임무와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꿈에 다가설수록 궁금증은 커져만 갑니다. 순천에 거주 중에 있고, 그리고 순천 성수고등학교 출신. 드디어 사관 생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 후배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 쏟아지자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한마디라도 놓칠까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데요.
경제적, 물리적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은 생도들이 몇 년 전 나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고민을 했던 동양 선배라고 하니까 왠지 더더욱 자극이 되는 기분입니다. 그런 20대 청춘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기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정말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과 선택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전과 선택은 가장 먼저 본인의 희망하는 결과 위주로 보도록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군 안에서도 SSU나 UT 같은 특수병과 또는 잠수함이 있고 해병항공, 해군항공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번엔 두 발로 해군사관학교 곳곳을 직접 견학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좀 특이하게 생긴 기가 있는데 저게 바로 명예중대 기라고 해서 8개의 중대 중에서 매년 지덕체가 우수한 중대 1개를 명예중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중대에는 뭐 외박, 포상, 뭐 특박 이런 여러 가지 포상들이 이제 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환훈련 전치관입니다. 순환훈련이란 이제 4학년 2학기 때 4학년 생도들이 군함을 타고 약 3에서 4개월 정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항해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총 11개국을 다녀왔고 일단 아무래도 장차 정해 해군 해병대 장교를 이제 양성하는 사관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이제 학생들인 만큼 관심이랑 열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진학 지원 캠프를 통해서 이제 해군 사관 생도가 되기 위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생도분이 계셨는데 그 생도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더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강원도에서 또 이렇게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되게 학생들에게 좋은 진로 고민에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체력도 많이 약하고 그리고 외국어 능력도 많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 자기개발 시간을 이용해서 체력 증진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해서 좀 많이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일과 시간을 잘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저의 자기개발을 통해서 제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훗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내무실 환경부터 일상 속 규정까지 사소하지만 신기한 것들 투성이 무엇보다 눈부신 옷장이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직 몇 년 더 남았지만 마음만은 이미 사관생도 그새 가까워졌는지 학생들은 미래의 선배 생도 곁을 시종일관 맴돌며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학 입시 준비가 천편일률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꿈과 장래를 그리고 있었던 우리의 청소년들. 제가 그 당시에는 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막연한 상황이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받은 도움을 토대로 꾸준히 연습만 하고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꼭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생도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훨씬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조금 좋았고 이제 생도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이해하기도 쉽고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선배 생도들과 질문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더 오고 싶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해군사관학교 화이팅! 대한민국 해군 화이팅!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곳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필승!